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일이죠. 이번 주가 드디어 사전선거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갈 거지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5일날, 6일날 나는 한 표가 아닙니다. 세 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제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나만 투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한 표가 아닙니다. 세 표입니다. 최소 한 명이 두명 이상 끌고 가서, 그렇죠? 나는 한 표가 아닙니다. 세 표입니다. 최소한 두 명은 끌고 가서 투표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예, 오늘은 중부일보, KBS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남 갑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52%,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가 39.2%.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하남 갑에 뛰어든 추미애 당대표가 역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하남 갑에서 갑자기 사실상 하남 갑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전 대표는 낙하산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추미애 당대표가 전 대표님께서 잘 여기저기서 세력을 규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충북, 제천, 당양 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엄태영 36%, 더불어민주당의 이경용 31%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국힘당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이 지금 5% 정도 지고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충북 제천 단양 우리 좀 충북 화이팅. 충북 청원, 충북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후보가 37%, 국민의힘의 김진모 후보가 33%. 예, 충북도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성당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희 후보가 42%, 국민의힘의 서승우 후보가 34%. 경기 화성정 민주당의 전영기 후보가 53.3%, 국민의힘의 유경준 30.5%, 개혁신당의 이원욱 7.7%. 이원욱 이게 너의 몸값이야. 한 자릿수. 집 나가면 외로운 거다. 네, 서울 강서 갑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후보가 49.6, 국민의힘의 구상찬 후보가 32, 새미래의 남평호 11.9. 여기는 참 특이하죠. 강선우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층의 표를 다 흡수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강선우 후보가 민주당의 표를 다 흡수했다고 볼수 있는데 새로운 미래라는 이낙연의 신당 남평호 후보가 11.9라는 것은 국힘당의 표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이가 큰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낙연이가 이거 봐봐요. 원래는 야당 표를 뺏기면 이게 국민의힘이 한 40%가 넘어가야 되고 민주당이 40% 초반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미래의 남평호가 11.9. 이게 얘가 딱 11.9, 붙으면 비슷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시, 이낙연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 예,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47%, 김태호 후보가 33%. 이게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좀 완전 출렁거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두관이랑 김태호랑 딱 붙어 있었죠. 그쵸? 기억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두관 후보랑 김태호 후보랑 딱 붙어 있었는데 완전 날라갔죠. 이게 왜 그러면 조국 효과입니다. 조국 효과예요. 조국 장관이
지금 부산 유세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부산 유세에 집중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저격을 했더니 부산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산이 어디죠? 문재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정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을 하면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과 부산 쪽을 등판을 하니까 김태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다음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의 효과는 있는 건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경남이나 이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등판과 조국 장관님의 시원한 메시지가 영향이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요즘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남, 창원, 성산 이쪽은 여태까지 정의당이 여기는 여러분들 이 지역구도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의당이 과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표를 좀 나눠먹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표를 나눠먹는 형태였는데 이제 정의당이 몰락을 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정의당과 연합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38, 국민의힘의 강기훈 27, 정의당의 여영국 7%. 예전에는 여영국 20몇, 허성무 20몇, 그래갖고 단일화를 안 하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판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선거는 민주진보 안에서는 정의당 심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진보, 우리가 엄청난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진보 안에서는 정의당을 심판하면서 사실상 총선 국면에서는 국힘당을 심판하는 이런 두 갈래의 어떤 그 정치, 저 뭐죠? 민주당이 투트랙 전법을 쓰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정의당, 민주진보 안에서는 정의당을 심판하고 본선에서는 국힘당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지나가 볼게요. 울산 남구갑, 이거는 여론조사 꼬세 어떤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의 전운수, 국민의힘의 김상욱 0.2% 차이로 여론조사가 울산 남구에서도 그래요.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한 전운수 후보가 10% 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시작할 때 거의 여러분들 아시죠? 전운수 변호사가 시작할 때 거의 10% 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박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으로 갑니다. 여기 볼거 없고요. 전남 순천으로 여기도 볼거 없고요. 그 다음에 광주 동남 을은 볼거 없고요. 민주당이 아마 호남은 싹쓸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볼거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광산 을에 민영배 후보가 62%, 어두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가 묘자리를 찾아서 광주로 광산 을을 묘자리를 광주 광산 을에다가 잡으셨는데 15%를 얻어서 묘 확정되셨습니다. 묘 확정. 묘자리는 확정됐다. 오늘 여론조사는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부천을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가 50, 국민의힘의 박성중 31.3. 국민의힘의 박성중은 열받을 거예요. 강남에 있다가 쫓겨갔거든요. 그렇죠? 강남에 있다가 이씨 가라니까 쫓겨났는데 어두운 미래의 30, 9.9. 사선님은 뭐 합니까? 민주당의 간판이 없을 때 본인들의 우리 서른 의원님의 묫자리는 부천을 그래도 고향을 버리시지 않은 서른 의원님 묫자리는 부천을로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여론조사였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여론조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시사타파 뉴스 포털에 시사타파 뉴스라고 치시면요. 저희가 따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수 있게끔 포털에 시사타파 뉴스 한글로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2024년 총선 클릭을 하시면, 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예, 내일부터 업데이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일까지 나와 있네요. 네, 우리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의 여론조사의 향방이었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뉴스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여론조사 이어서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 부산이나 부울경이나 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면서 몇석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총선보다 분위기는 좋다.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난 총선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당지주의 초접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정도였지, 당 지지율은 항상 국힘당이 한10%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0.4%밖에 안 나요. 정말.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3.1, 더불어민주당이 42.8. 정당 지지율이 0.4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부산 18석, 경남 뭐 20 몇 석이죠? 다 합치면 40석 되는데, 이게 아마 큰 부울경 합치면 40석 되거든요. 여기서 민주당이 15석에서 20석만 먹으면 대박인 거예요, 이건. 더욱더 여러분들, 지금 대박이 제2의 강남, 성남에서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를 무려 8%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광재가 48.3, 안철수가 40, 거의 5% 이상을 이광재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김병욱 후보와 김은혜는 아직도 접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기도가 60석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60석을, 서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이 28석인가요? 9석인가요? 경기도가 60석이에요. 경기도가 63인데 민주당이 33에서 34가 우세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민의힘은 6개에서 7개 정도가 경합우세예요. 오히려 지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4,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40.5. 이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RN서치에서 나왔습니다. RN서치. 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전국이 막판에 여론조사가 뒤집히는지는 좀 말씀드리고, 인천은 여러분들 14석이거든요? 인천은 14석인데, 민주당이 현역이 현재 11명이에요. 근데 국힘당은 현재 인천에 2석을 갖고 있어요. 인천에 누구누구 갖고 있냐면,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리는 윤상현이랑 또한 군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국힘당은 제가 볼 때는 윤상현이도 위험해요. 그쵸?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이를 꺾을 수도 있고, 강화도, 중강화, 이름이 누구예요? 강화도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 배준영. 강화도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 거긴. 근데 국힘당이 현재 인천 14석 중에 2석이거든요? 근데 이종복도 있나요? 현재 현역이 민주당이 11명이고, 근데 여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은 섣불리 얘기 안 할게요. 조택상 민주당이다. 제가 이번 선거에 그러면 나머지 변수가 뭐 있냐?
선거 얘기부터 그럼 할게요. 이번 선거의 최대의 변수는 여러분들 20, 30대의 투표율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 게, 20, 30대의 투표율에 긴장을 해야 되고, 이번 총선은 5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반을, 저기 가장 많아요. 50대 이상이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총선이 시작하기 전에 1%에서 3% 지구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굉장히 선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선거를 시작할 때 한 1%에서 3% 지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지금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한 210만 표인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 이긴다 그래갖고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절대 5% 이긴다 그래갖고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1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66.2%였어요. 21대 총선에서 66.2%였는데, 정권 심판론이 세지면 투표율이 올라가요. 정권 심판론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더 투표에 갈증이 난 진영이 어디예요? 항상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20, 30대가 아무리 보수화 됐다 그래도요, 이번에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100% 이깁니다. 왜? 윤석열 심판 여론이 높다는 것은요,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한 70%에서 75% 사이까지만 나와주면 민주당이 압승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정권 심판론이 올라갔겠어요? 윤석열 부정평가가 60%가 넘었다는 것은 윤석열을 찍었던 거의 20%의 국민들이 등돌린 거거든요. 그렇죠? 20% 이상이 등돌린 거예요. 그럼 그20% 이상이 왜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냐? 2년 시켜봤더니 개판을 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어떻게 되든지 투표율을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송과 다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장해찬이라는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했죠.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 수영구.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1등이에요. 39.4. 어부질이 1등하고 있어요. 거의 한40% 정도로 어부질이 1등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정연욱 후보가 26.7. 거기에 무소속의 장해찬이가 24.3. 장해찬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해찬이가 왜 무소속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냐면요, 장해찬이가 먼저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의 정연욱 후보가 단일화를 거절을 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 예언해 드릴게요. 장해찬이는 사퇴합니다. 여기도 결국은 장해찬이가 사퇴를 하면서 선당 후사라는 걸 보여준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깐 거예요. 장해찬이가 사퇴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를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여기서 그만 멈춘다. 그 쇼를 하는 겁니다. 제 눈엔 보여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선거판 보니까 거의 입에다가 쓰레기통을 물고 다니는 한동훈.
굉장히 거칠어졌죠. 입에 쓰레기통을 물고 다닙니다. 왜 이러냐면요. 총선 막바지 되면 불안한 놈이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놈이 말이 험해지고, 원래 총선 직전에는 네거티브 선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당은 오히려 품격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초짜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주둥이에다가 쓰레기통을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방을 헐뜯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근데 왜 저게 안 통하는지는 이따가 심층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제가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란종섭에 이어서 도중대사. 윤석열의 동창. 그쵸? 아우, 도중대사. 도중대사가 없어졌어요. 정재호 도중대사가 갑질이 나는데 두문불출했어요. 도중대사. 없어졌습니다. 지금,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갑질 신고 당했는데, 얘가 회의도 나오지 않고 없어졌어요. 도중대사. 런제오. 윤석열의 동창. 런제오. 응? 어떻게 된 거야? 얘 빨리 좀 찾으세요. 도중대사. 뭐 대사들이 다 도망만 다녀요. 어? 런종섭이는 9박 10일 호주 여행 갔다가 갑자기 찌그러지고. 응? 얘는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응?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어요. 응? 어디 간 겁니까? 응? 도중대사. 많이 퍼뜨려 주세요. 도중대사. 중국 대사도 없어졌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알아봤더니, 그냥 단순히 갑질이라고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하는데, 자녀들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했대요. 네 자식 새끼들이 뭘 배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해도 자녀 건드리거나 부모 욕하는 거는 못 참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자녀한테 네 자식들이 뭘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 거론을 하면서 막말을 했대요. 도중대사. 예, 윤석열과 동창으로 알려진 도중대사. 그다음에 여태까지 오늘 조국 장관님이 오늘 한동훈 총선 끝나면 윤 대통령에게 버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님이 총선 뛰어들어서 오늘 처음 틀렸어요. 조국도 지금 틀렸습니다. 여태까지 바른말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한동훈은 총선 끝나면 윤 대통령에게 버려질 것이 아니라 국힘당에서 쫓겨납니다. 조국은 틀린 거예요. 한동훈은 총선 끝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민의힘에게 같이 쫓겨나네요. 조국이 틀렸다, 이건. 윤 대통령에게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동훈아, 너 비자 있냐? 예, 여권이 있습니다. 너 그럼 어디 좀 나갔다 와라. 런동훈. 좀 있으면 런동훈. 다 도망가요. 어? 무슨 윤석열에게 버리면, 윤석열이가 누굴 버릴 힘이라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국힘당 애들은 이제 총선 끝나면 이제 자기 살길 가는 것이고. 그럼 오늘, 그다음 요거 마지막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49개는 박빙 지역이다. 오만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뒤집힐 수 있는 지역이 박빙 지역이 49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49개를 우리가 이기게 되면요, 200석이 넘는 것이고, 49개를 뺏기게 되면 반타작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끝까지 긴장하자는 거예요. 당대표는 좀 이런 맛이 있어야죠. 어떤 새끼같이 다니면서 울었다가 징징댔다가 협박했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끝까지 만약에 방심을 해버리잖아요. 방심을 해버리면 이런 사람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말 이제 와닿죠. 제말 이제 와닿죠.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는 하고 누구든지 밭갈이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막 200석 200석 지지층들이 아 어차피 이길 거니까 놀러 가요. 그런 큰일 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진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우리가 막, 막 장밋빛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단을 해서 막 먼저 우리가 대승을 할 것이다,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그날, 아니,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투표를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박빙이 돼서 내 투표, 내 지역구 반드시 챙기고 투표는 투쟁이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임해야 된다. 그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49개는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게 지지층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 오늘 8.75 대파 참사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이가 51분 담화 참사. 이거는 제가 윤석열의 담화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담화 참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의 어떤 이 담화를 듣고 오히려 기름 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오늘 말한 거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짚어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했습니다. 그쵸? 그놈의 법과 원칙. 법과 원칙으로 정치를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대 2,000명 증원 입장 고수를 하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는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반기를 드는 척 쇼를 하죠. 저는 오늘 왜 제가 51분 담화 참사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요.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도 진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아는 의사들한테 좀 물어봤더니요. 의대 증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괘씸하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의료계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는 의사 증원은 정부가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갑질을 하고 의사 카르텔이고 정말로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다는 거 이미 의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51분 담화 참사는 열받은 의료계에다가 기름 부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 왜 우리가 화났는지 당신만 모른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김건희는 거부합니다. 이러니까 국힘당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탈당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51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설득력 없었다. 응? 의사들은 뭐라고 평가했냐? 윤석열의 무능력과 무의지.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오늘 51분 동안 윤석열이가 떠드는 거 보면 역시 검사 출신은 다르다. 자기네들은 무오류의 존재다. 자기는 무오류의 존재다. 모든 게 의사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만과 불통이 더 눈에 보이는 거고, 결국은 오늘 그러면 윤석열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횡설수설 51분 할 일은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더 좋은 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정부는 타협하겠다. 공을 떠넘긴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여론이 결국은 의료대란, 의료 참사를 처음에 일으켰을 때 의사 증언 문제에 국민들 찬성 여론이 90%였어요. 그 찬성 여론이 90%라는 걸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처음에 득점을 하려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서 결국은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료계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공을 떠넘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한동훈이는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웃기죠.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급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제가 보면 약속 대령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눈높이에 저희 정부가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책임 떠넘기기를 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새끼. 아니 여태까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나다라고 떠들더니 여러분 눈높이에 정부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게 제 책임입니까? 이지랄고 떠나요. 야 진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쟤는 진짜 한동훈이는 큰일 날 놈이다 라고 생각한 게요. 고맙기도 하고, 우리 런동은 고맙기도 하고, 뭐 가실 날 뭐 유학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게 또 보수와 기득권과 기득권의 싸움을 붙였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 오늘 한동훈이가 공약 같은 걸 할 때 뭐라 그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가가치세 기준을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그랬죠. 그 얘기 들었죠. 반으로. 8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사업자를 2억 원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니까 기준을 대폭 상향한 거예요. 8천만 원까지를 소상공인 또는 간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도 되는 걸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2억 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득권과 기득권의 싸움이 되냐면요. 결국은 오늘이 요즘이 어떤 시즌이냐면요. 내년 예산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요. 내년 예산을 기재부에서 만듭니다. 지금 5월달부터 만들거든요. 각 부처에 필요한 경비 예산을 받아서 올 연말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단순히 한동훈이는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과세자들에게 뭐 1억 원, 2억 원까지를 확대를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서민들 깎아주겠다 이런 의도인데 이거는 절대 기재부가 용납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게 기재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모피아. 기재부는 절대 이거를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무조건 딴 거 없어요.
자기네들은 건전 재정을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홍 머시기도 그랬고 절대 기재부들의 모피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왜 기재부가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거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진짜로 한동훈 말대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간이과세나 어떤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50% 같이 인하를 해주면 어떤 일이 그 벌어지냐? 이 멍청한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간이 사업자들한테 물건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응? 얘는 2억 미만의 그 간이 세금 계산서를 끊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했지 이런 2억 미만의 사업자들은 어디서 물건을 받아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탈세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재부에서는 용납해 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연간 2억 원 미만의 어떤 만약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물건을 공급해서 이 사람이 매출이 한 연간 1억 5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이 여기 2억 원 미만의 사업장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 결국 과세 표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기업이나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냐를 뭘로 보냐면 부가가치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로 봐요. 이 사람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얼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었냐 이걸 갖고 매출을 예상을 해서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억 미만은 전부 간이 세금 계산서로 국세청에 뭐죠? 부가가치세 없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엄청난 세수가 탈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가 아마 그 헛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아마 윤석열이가 총선 깨지잖아요. 총선을 깨지면 가장 먼저 들이받을 게 기재부예요. 왜 기재부냐? 지금 윤석열이가 총선을 앞두고 거의 20회 이상 민생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윤천조죠. 거의 천조를 뿌려놨잖아요. 천조를 뿌려놨으면 윤석열이가 지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얘는 지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기재부 장관이나 누구 불러갖고 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 이거 던질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한마디로 기재부에다가 윤석열이가 청구서를 내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뭐 까먹었네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청구서를 내밀면 기재부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600조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1년의 총 예산이 600조라고 치면요. 고정지출 예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51% 돼요. 거의 300조는요. 300조는 신규 편성 안 되고 그냥 고정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 있잖아요. 매년. 600조 중에 반 이상은 그냥 고정 예산이고 나머지 300조 갖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예산 작업을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재부는 이거를 보고 이 부처의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하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내년 예산을 짜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라고 여러분들 예결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면 각 부처가 올린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요 예산은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하고 요 예산은 너무 많다 깎고 이게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재부의 시간이에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모피아들은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이미 부도났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고. 네, 여러분들 요즘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이 처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 패배 이후에 나올 말들을 사실상 윤석열 탈당해라, 윤석열 무릎 꿇고 사죄해라,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죠.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까지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랄 떨고.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총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직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은 선거 분위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힘은 뭐냐면 아무리 조중동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해도 민심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중동이 아무리 민주당 공천 파동이건 뭐건 막 때려도 조중동이 아무리 조작해도 국민들의 8.15 대파 참사, 런종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칼 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이 착각게 얼어붙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한동훈과 윤석열은 자기네들이 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통쾌한 거예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왜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워딩과 어떤 프레임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오만과 불통, 고집에 휩싸인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지들 둘만 몰라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왜 쟤네가 지금 총선 폭망각인지 왜 국민들은 다 아는데 윤석열만 몰라요. 한동훈과 윤석열만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오냐? 한동훈의 여러분들 유세를 보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한동훈 유세할 때 보니까 한 100, 160명 정도 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공감되실 겁니다. 한동훈 유세를 보면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은 1도 없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본인들의 앞으로 회초리를 맞고 더 잘하겠다라는 성찰과 반성이 없어요. 어떤 게 있냐? 한동훈은요, 연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공감 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짜증만 내요. 그쵸?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아무리 정치 초짜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번만큼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잘하는 국민의힘에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연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범죄자들 입만 벌리면 범죄자 입만 벌리면 종북 이재명 조국 범죄자들 응? 사람들 듣기 짜증나는 거야. 응? 국민들한테 화풀이하고 앉아있어. 왜 우리는 이렇게 검사 출신의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범죄자를 지지해? 이거야. 그쵸? 어? 우리는 검사고 정의의 사도인데, 우리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왜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표를 주는 거야? 니네들만 몰라, 이 등신들아. 어? 니네들만 몰라. 런동훈이가 야당을 심하게 욕하면 욕할수록 표가 점점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고맙게. 그렇잖아. 이게 뭐냐? 조중동이 파놓은 덫에 민주당이 걸린 게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이 걸렸어요. 이런 분석 누가 해줍니까? 그쵸? 조중동이 여태까지 2년 동안 정치 혐오를 부추겨놨는데, 조중동이 파놓은 함정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걸려갖고, 그냥 선거 유세 때마다 심하게 쓰레기, 나쁜 놈, 범죄자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듣기 싫어. 그쵸? 듣기 싫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중동이 미친 거야. 어? 저 등신 새끼들 저거 이재명이랑 민주당 때문에 파놨더니 등신들 친애가 걸리고 앉아 있어. 얼마나 짜증나. 어?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라고 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민주당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남탓하다가 지금까지 온거 아니에요. 어? 나는 한동훈 연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스러워져요. 응?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이 반성 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쌍판대기가 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도리도리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도리도리. 이게 여러분들 진정성이 있어요? AI 같잖아.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정치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제 와서 어려운 분들 돕겠다, 따뜻하게 보살피겠다, 1도 와닿지 않죠. 그쵸? 1도 와닿지 않죠. 진정성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시부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응? 왜 그러면 진정성이 일어나지 않냐? 여러분 잘 보세요. 표정과 얼굴에 진정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첫째, 약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응? 기본적으로. 약자와 서민,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지 1년 반이 넘어도 야당과 영수회담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려면, 누가 봐도 야당과 협치를 해서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지원자금 여러 가지 법을 바꿔서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를 만나기는 커녕 윤석열과 한동훈 여태까지 야당 대표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 범죄자 취급했어요. 그쵸? 윤석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야당 대표라고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자기는 범죄자랑 못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의 심판과 우리 국민들의 이 차가운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심판론과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받으러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죠. 조국 장관님이 2심에서 징역형 2년을 선고받은 걸 모를까요? 대법원에서 조국 장관님이 형이 확정되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쵸? 다 아는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연호할 것 같아요? 응? 너희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을 할때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볼때 이재명은 성남지사 할 때도 잘했고 경기도지사도 잘했고 사람들이 윤석열이 개판 치면 이재명이 그리운 겁니다. 그렇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개판 치면 사람들은 이재명이었다면 하는 가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에 의해서 악마화되고 재판을 받고 이래도 그래도 이분이 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욱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을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일부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법원에서도 구속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법원에서 살려줬지 민주당이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 대표들이 저런 상황에 처한 조국이나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더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첫째, 윤석열이 꼴보기 싫은 이유. 2년 동안 경제 폭망시켜놨잖아요. 응? 경제 폭망. 그리고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은 개나 갖다 줘야죠. 지 와이프의 문제는 소환조차 안 하고 특검 거부를 진짜 특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특검 거부에 의해서 윤석열은 마지막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마저 다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들 윤석열 한동훈의 실패 원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검사 엘리트주의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이 검사 엘리트주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본인들은 무오류의 존재이고 본인들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정치를 안 해서 사실상 검사에 있었지 자기네들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빠졌던 거죠. 그게 뭐냐, 윤석열과 한동훈의 가장 착각은 뭐냐, 정치를 너무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맘대로 검사들 내리꽂고 자기네 맘대로 사건 덮고 조작했던 습관으로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는 입국 다물고 그냥 딴 걸로 덮으려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가장 실패는 정치를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여기저기서 증후가 나타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지금 오히려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렇죠?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비전과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를,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야당을 심판해다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래 이 새끼들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막 이래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반성하는구나 이런 게 조금이나마 있는데 이재명과 조국 범죄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쓰레기니 뭐니 막말로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응? 그 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자의 오만이에요. 권력자의 오만. 그쵸? 지금 권력자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권력자는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거를 거부를 하고 자기 와이프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 다물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국민들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행, 그의 행동, 그의 주변, 그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태도를 다 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건 뭐건 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 같이 하다가 결국은 조국도 죄값을 치르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도 죄값을 치르고 있고 유일하게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눈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만하게 보이는 순간 선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특히 야당은 심판론을 외치지만 국힘당 집권 여당에서 야당을 심판해달라 그런 것 같이 바보 같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난 살다 살다가 야당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런 선거 프레임이 끝까지 가는 건 처음 봤어요. 응? 그 다음에 그냥 검사의 어떤 그 몸에서 전혀 빠지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상 사지로 점점점 걸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사지인지를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좀 와닿는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없는 민주당과 없는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의 힘이 뭔지 아세요? 지금 총선이 막판이 있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전선거예요. 국힘당에 누가 보여요? 국힘당에 누가 보여요? 한동훈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한동훈이랑 윤석열밖에 안 보이죠. 아무도 안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엔 그래도 누가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 보이죠? 이재명 당대표님 보이시죠? 가장 눈에 띄게 이재명 당대표 보이고 범민주정의 조국이 보이고 또 누가 보여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경남 지방에서는 김부겸이 보이죠? 호남에서 박지원이 보이죠?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했죠? 믿거나 곱거나 임종석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때 민주당의 힘은요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분열이 있었더라도 이름들이 있는 스피커들이 출동해서 특히 전북에서는 정동영이 보이죠. 그렇잖아.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역 선거에서는 올드보이에 대한 또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님도 보이시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는 언제적 박지원이냐, 언제적 정동영이냐, 김부겸이냐, 정세균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막상 선거에 부딪히면 그 지역에 가면 정세균은 전북 가면 대통령이고 김부겸은 대구 경북 가면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고 임종석은 호남 가면 인기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저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나서죠. 저쪽에도 부산에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충청도에는 언제적 이인재라고 하지만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 이인재가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홍준표는 대구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윤석열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니들 혹독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비명과 친명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 민주진보는 윤석열을 심판이라는 선거를 기치를 걸고 단일 대우로 다시 정세균이 나오고 다시 김부겸이 나오고 이해찬이 나오고 정동영이 나오고 박지원이 나오고 임종석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이 어마어마한 힘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쪽 지금 초등학교 반장을 갑자기 국가대표가 감독을 시켜갖고 총선 지휘라고 하니까
왜 우리를 자꾸 안 찍어주십니까? 이게 다 저희 잘못입니까? 저 범죄자들 잘못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쵸? 국민들한테 짜증내면서 무슨 선거를 하겠습니까? 지 혼자 하잖아요. 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얄밉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래갖고 미운 거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국힘당 뭐 나국상이나 어떤 뭐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천수, 김은국, 아싸 호랑나비 해병대에서 쫓겨나갖고 이런 애들 나오지 과거 국힘당의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냐고요? 어? 안 나오죠. 그렇다고 그러고 쥐새끼가 예, 이번 선거는 예, 저희 국민들에게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예, 전 쥐새끼입니다. 예. 쥐새끼는 다녀봐야 돌 맞아요. 예, 제가 박근혜입니다. 저는 쥐뿔도 모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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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 게 없잖아요. 응? 전직 대통령들 감옥 갔다 와갖고 안 그래요? 전직 대통령들 감옥 갔다 와갖고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응? 유승민이가 자기 몇 명 자기 계파에 있는 사람들 지원 유세 간다고 이게 돼요? 거기 가서 누구 욕합니까? 윤석열 욕해요. 그렇잖아요. 윤승민이는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가 갖고 윤석열을 까야지 표가 되니까 윤석열을 까는 거예요. 응? 한동훈의 원맨쇼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한동훈이는 지네끼리 전당대회 할 때나 이지랄 떠는 거예요. 얘는 아직 국민들과 마주 볼 준비가 안 된 놈이에요. 어? 얘네들이 국민들 한동훈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놈이 여기저기 지원 유세 가갖고 이재명 조국은 범죄자다. 어? 이재명 2조를 심판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데 경제는 그런데 대파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런종섭은 그게 다 왜 저 때문입니까? 말이나 되냐고요. 응? 한마디로 원맨쇼를 시킬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나 원맨쇼가 가능하죠. 응? 민주당 지지율이 견고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때려 후드려치고 때려도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올드보이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견고한 거예요. 응? 그런 반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갇혀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포위된 느낌이잖아요. 자기 당내 후보들에게도 사퇴하라. 지금 여러분들 선거판 분위기 딱 들어가면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은 이재명 당대표 오면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 오문 지지율 올라가니까. 오문 지지율 올라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선거 유세할 맛이 나요. 근데 저 짜증맨 한동훈이 나타나면 어때요?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이 지역 사람들의 니즈도 모르고 오자마자 이재명 조국 욕하고 있고 이게 왜 저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지방 가갖고 사람들한테 짜증내요. 응? 심지어 고민정이도 광진에 이재명 당대표 뜨니까 그냥 그 여태까지 뭐죠? 최고위원 할 때는 맨날 저는 최고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더니 갑자기 지 유세 도와준다니까 입이 이래갖고 아유 진짜 응? 한마디로 선거는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한동훈이 무슨 뒷심이 있습니까? 그죠? 한동훈이 뒷심이 뭐가 있어요? 안되면 윤석열이가 좀 뭔가 할라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파 들고 흔들어버리고 어? 그러면 아 그러면 또 당내에서 야 동훈 씨
국민의힘이 진짜 그러대. 동훈 씨, 이거 윤석열 이거 용산 뜻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왜 저에게 자꾸 그런 걸 물어봅니까? 저 요즘 통화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그런데요. 동훈 씨, 위원장님, 대표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응? 선거 여러분들, 처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여러분들 그 선대본부장 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렇죠? 선대본부장 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부겸 전 총리를 선대본부장에 꼭 끌어오셨을까요? 김부겸은 대구 가면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대구에서 당선된 사람이야. 김부겸은 그만큼 대구 가면 우리 고향 동생 김부겸만 다 여러분들 그 손잡아주고 그런단 말이야. 거점별 스피커예요. 그렇죠? 거점별 스피커. 임종석 호남, 박지원 호남, 정세균 호남, 민주당의 텃밭 먼저 지키고 김부겸, 문재인, 경남, 양산, 부울경 이쪽을 맡기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혼자서 충분히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고 그 수도권의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 이탄희 후보나 이런 분들의 활약들이 엄청나죠. 그렇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개총수의 움직임. 그렇잖아요. 지금 충청도가 그래서 민주당이 예전에는 안희정 지사가 있을 때는 충청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청도는 사실상 민주당이 이번에 이영선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하면서 좀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응? 갑툭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국힘당이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징성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못하고 이미 김무성이나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김무성, 충청도의 뭐 이인재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도울 생각 안 하잖아요. 전혀 도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저나 우리 김종민 후보는 요즘 반성 많이 하나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형수 욕설을 또 흘렸어요. 이거는요 선거 더럽게 한다는 소리 들어요. 이게 대선 때나 이재명 악마화 시킬 때나 써먹던 거지 이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악해 보이잖아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쵸? 집권 여당이라는 새끼가 당대표라는 놈이 그 녹음을 또 틀어갖고 또다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거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안철수 원희룡 이런 애들 다 지금 선대본이죠. 선대본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원희룡이가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과 황태자 자리를 놓고 원희룡이 겨루고 있죠. 그래서 원희룡은 이번에 떨어지면 아마 떨어지자마자 국무총리로 가려고 다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희룡이가 이재명 당대표랑 붙어갖고 지더라도 본인은 전혀 손해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잘 보세요. 원희룡 입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지, 무능, 무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전략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락가는 이유는요
본인들이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데 가장 큰 겁니다.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지? 국민을 원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부정평가가 올라가면 이게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입에 배다 보니까 법과 원칙은 알아도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집권 여당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어요? 의대 참사, 의료 참사 일어났는데 오늘 51분간 얘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정치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하는 거죠. 정치의 영역을 자꾸 법과 원칙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게 윤석열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한동훈이도 이재명 조국 장관과 이 총선이 어느 정도 불리함을 느끼면 여러분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라도 이재명 당대표 만나고 조국 장관님 만나갖고 조국 대표 만나갖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민생 현안 프로 이런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인간들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응?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이제 모든 의혹이 풀리죠. 왜 여태까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 눈에는 이재명 당대표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따지니까 계속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한미동맹은 정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한미동맹을 법과 원칙으로 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적당히 덮고 갈라 그러고 왜 지네가 검사들이니까 지네가 수사 안 하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화났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무오류의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무오류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랬겠죠. 검찰총장에서 직급만 상승한 대통령이라는 직급을 갖고 그 어떤 것도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정치를 쉽게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고도의 종합예술인데요. 가장 대한민국의 학벌 좋고 머리 좋은 놈들이 만나갖고 서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서로 전략을 짜고 그래서 집권을 하고 그래서 다시 집권 여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종합예술이에요.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평생 고시원에서 구수하면서 검사 생활만 하던 애를 종합예술에다가 갖다 놨더니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참 다행이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한 거죠. 저런 자에게 국정을 맡겼더니 이제 와서 이준석이나 안철수 나는 윤석열은 모른다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너무 뻔뻔하잖아요. 지네가 책임 있는 것이죠.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다들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단일화 해주고 본인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국민들 갈라치게 해갖고 윤석열 정부에 탄생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죽어도 이재명 당대표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난, 서민의 아픔, 공감 능력. 이재명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고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말만 서민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본다는 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힘들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도 못 하니까요. 이재명은 우리보다, 평범한 우리 시민들보다 더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심금을 울린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영혼 없이 AI가 쳐뱉는 윤석열이의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책, 한동훈이가 국민을 위한다는 저런 말들, 그래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정치는 공감 능력이에요. 누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누가 그 사람의 처한 마음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풀어준다고 얘기할 때, 지지자들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절대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재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바로 공감 능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서울 법대 엘리트 주위에 살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었고,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법대를 갔던 한동훈이는 재래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결국은 생딱 들고 시장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늘 저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민들의 아픔과 공감 능력은 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도 어머니 아버지 교수 집안에 태어나갖고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공부 잘한다 그래갖고 잘 자란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가 배운 만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검사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아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잠깐의 실수를 인정하고 본인들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옳았다고 하면서 사건을 덮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 죄를 묻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일반 사람들이 잘못을 덮다가는 더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일반적인 속담이 있죠. 검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사과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해요. 절대 자기네들은 틀리지 않았고 자기들의 수사는 올바랐고 자기네들의 기소는 올바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오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사들을 인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악마 같은 짓을 서슴치 않게 해도 그들은 그게 죄의식 하나 없이 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간첩 조작을 해갖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도 그 사람은 간첩이었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자기네 수사는 정당했고, 왜? 그 사람들의 죄를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식마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국민과의 괴리감 떨어진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거라는 이런 축제의 기간에, 민주주의 꽃이라는 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처한 입장도 생각해보지 않는 놈들이 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던 검찰, 검사 동일체라는 이런 막강한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이가 선거 유세를 다니고 다녀도 국힘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히려 막판에 더 떨어지는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나름 거하게, 거창하게, 윤석열은 윤천조를 풀어서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관권성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권선거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뭐 한다 뭐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국민들이 언제 뭐 개발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요? 나랑 똑같은 사람 같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랑 똑같이 흙바닥에도 앉아갖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이라고 예전에는 나라 상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랑 셀카도 찍고 와서 아, 이 사람도 그냥 나랑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을 그리워할까요? 국민들은 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같이 헤쳐나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 윤석열은 IMF가 터져도 국민 탓하거나 검찰 특수부 동원해서 IMF 터뜨린 놈들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될 겁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야말로 그게 바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리더십이에요. 윤석열은 나 혼자 잘났다고 늘 51분 대참사를 일으켜놓고 결국은 의사들에게 당신들에게 공을 넘겼으니까 너네들이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나 보세요.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그렇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주고 항상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술 먹을 때 그 사람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누가 불러도 약속이 많고 저렇게 지 혼자 잘났다고 하는 놈 누가 술자리에 같이 하고 싶고 누가 저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습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뭐 밥 하루에 여섯 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워낙 세상이 살기 힘들고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모두 여러분들도 지금 제 방송을 봐도 방송은 보고 있지만 당장 내일 카드값이 걱정되고 연체되신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절망을 주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번 총선을 이겨서 국민의힘이 집권 다수당이 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지금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에 더 총선에서 승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이 쌓이잖아요. 저는 정권 심판론도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주권회복의 운동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저런 무능과 오만에 가득 찬 권력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민족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심판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3년 안에 정말 전 국민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년이면 평가 끝났잖아요. 2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이 끝났잖아요. 국민들에게 낙제를 받은 겁니다. 아, 당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제 안 되겠어. 당신 그만해야 되겠어. 이번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윤석열은 스스로가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과 한동훈을 탁 놓고 비교해보세요. 이재명은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고 우리가 이재명 지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은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고 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흉내를 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해본 사람과 어디서 어설프게 듣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한동훈은 아무리 흉내내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힘이에요.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